성석재의 황만근은 말했다. 발단 부분. 황만근이 사라진 사건에 대해 민씨와 이장이 대립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황만근이 없어졌다. 시작부터 딱 이렇게 제시가 돼요. 자, 그래서 응? 뭐야 이거? 하고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역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될락말락할 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었다.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보면 되겠죠. 평범한 사건이 아니다. 평생 단 한 번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횃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자, 여기서는 직접 심어놓은 직접 짠 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황만근이 매우 어떤 인물이다. 성실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만근인지 방근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사람이 없었는데 만근인지 방근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언어 유희가 되겠습니다. 소염물도 못 들어가고 이게 뭐이가?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황만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되게 비하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투리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사투리를 통해서 사실감과 함께 해학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스무 마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기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한가? 쓱을. 자, 이 장의 어떤 태도예요? 매우 이기적인 태도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 축을 초하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그래도 진례 있던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필시 이유가 있는기라.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가 만근이 아니다. 만근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인기라. 자, 황지석 씨는 그래도 황만근을 염려하고 있네요. 아니지 어르신, 야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깽인지 하고 밤새 싸우느라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하루는 안 들어왔습니다. 자, 과거 토끼를 만나 밤새 싸우고 집에 돌아온 일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용왕지에서 집사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갯소리처럼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얘도 황만근이 안 돌아온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그렇죠. 사람이 실종됐는데 신중하지가 않아. 뭐 장난치는 것 같아. 반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걸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이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황씨가 맞네요. 그거는 특정 성씨가 집중적으로 모여 산다 그래서 집성촌이에요. 여기는 황씨 집성촌인가 봐요.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이라고 민밍이나 되나? 자, 결국 뭡니까? 같이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여있다는 게 100명이 될라 말락한데 방근이는 돼지고기 방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 함께.
자, 황만근을 돼지고기 반근에 빗대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언어유희예요. 하지만 계속 뭐야? 빈정거리는 언어유희야. 아주 싸가지 없어요. 민 씨는 이장이 궐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넸던 것을 기억해내고 있다. 어떤 거? 경운기를 몰고 와서 참가라는 말이었어요. 그젯밤에 내일 궐기대회 한다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자, 서두 처음 부분 효과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내용에 몰입하게 한다.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자기를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왜? 농민 보고 농민 궐기대회에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신도 모르는 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왜? 대답이 영 아니거든.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명안 된다면서요. 그럼 그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할 정도로요.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장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람이 뭐라 카노? 이장이 농민한테 농가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농가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대회. 이게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농촌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보니 장날이더라고. 내가 아나, 나는 상관없다. 내 책임 아니다. 무책임한 보여주고 있어요.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끼라. 평소 술을 좋아하는 황만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이거. 백리길을 김홍길을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 끼고 김홍길을 꾸지 끌고 가요. 결국 이거는 결국 이장의 당부 경홍길 끌고 가라는 것을 황만근이 했을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었다. 공을 주고받는 꼴? 자, 결국 황만근 실종에 대한 책임 추궁.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네 책임이냐 아니냐 네 책임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겠죠.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아이씨 고장난 거였네.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발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네. 이장한테 잘못이 있구만. 갱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내 말이가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책임을 지죠. 갱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슨 고장? 만근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문다 이런 씨. 남들이 못 몰면 그건 고장 난 거지. 논리적인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장님은 왜 갱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뭐니 이건?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의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얼마 핑계죠? 이건 좀 심했다. 기흥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고 가이고 트럭 타고 갔는 걸.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면 군대에는 늦었다. 그럼 어차피 그럼 황만근 보고 제 시간에 오라는 것 자체가 문제네. 애초에 실행하기가 어려운 계획이었다. 뭐 이런 게다 있습니까? 읽다 보니까 짜증나기 싫이. 암튼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사람도 몇 없더만. 거기다 또 비까지 왔어요. 거기다 사람도 몇 없어요. 농민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해요. 소리만 몇번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수 있었던가? 어차피 안 된다는 거죠. 국도에 차들이 미치갱이 맨치로 미치갱이? 미치광이 또는 미친 고양이 맨치로 쌩쌩 달리는데 받침 어쩌라고? 그럼 황만근은 받쳐도 되냐 시켜?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있어. 헐라.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자, 요 부분. 자, 다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있어. 진짜 사람을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그래. 분노 유발자라고 하죠. 분노 유발자네, 이장은 완전히. 자, 마을의 지도자격인 이장임에도 불구하고 투쟁 방침을 어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화하고 있다. 완전히 사회적으로 어떤 소시오패스 같은 느낌이야. 분노 유발자야. 쥐어패고 싶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게 투쟁 방침 아니었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허참나. 무책임한 태도에 어이없어하는 민씨.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만 사람 말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만 했사네. 누구 맹거로 반동가리 갈았나? 지금 뭐예요?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모욕하고 있는 거죠? 기어이 민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누구? 이장이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 누구? 황만근이죠.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부당한 행위에 대한 비판. 이 자식이 네 앞에서 눈가리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빽빽 질렀었노. 도시에서 쫄딱 망해가이고 귀농을 했으면 얌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켜줄까 말까 한데 뭐라고?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에 대한 이장의 태도, 거부적 태도예요. 되게 폐쇄적인 인물이네요. 민 씨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내가 망근이 이미가 애비가 나이 50 다진 게 어디를 가는 둥 오는 둥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목사리를 끌고 따라다니까. 목사리. 한마디로 목줄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황만근의 실종에 대한 민 씨와 이장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황만근의 실종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효과. 독자 측면에서 본다면 흥미를 유발하여 전개될 사건에 집중하게 된다.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면서 읽게 한다. 내용상의 효과. 황만근의 생애를 추적하는 사건의 발단으로 기능한다. 결말부에 황만근의 죽음과 대응하며 구조적인 완결성을 갖게 한다. 또한 황만근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석재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발단 처음 부분이에요. 황만근이 사라진 사건에 대한 민 씨와 이장의 대립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